speak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you listen, 그랬습니다. 여학생이 어떤 말을 했을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Of course not. Sorry, but this seat is taken. 이라는 표현 나왔네요. 좋은 표현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 A에 들어갈 말은 뭐겠습니까? A에 들어갈 말. A에 들어갈 말. 일단은 뒤에 말을 모르더라도 Do you mind if I라는 게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지? 이거 떠올라야 돼요. 뭐뭐 해도 될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거 펜이 왜안 나오지? 잠깐만요. 미안하지만 이 자리는 is taken 이미 맡아져 있어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겠니? 제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냐? 그지? 그러면 일단 써보죠. 뭐라고 그럴까? Do you mind if I sit on, sit here 하면 되겠다. 오는 빼고. Sit here.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뭐 이런 말을 물어보지 않겠니? Of course not. 물론 괜찮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거 그죠? Not at all 아까 했었죠? 했었죠? 똑같은 말입니다. Sorry, but this seat is taken.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답안입니다. Do you mind if I sit next to you? 당신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여기 써놨네요. 그쵸? 뭐 이건,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is this seat taken? 이 자리가 이게 뭐 맡아져 있나요? 여기 자리 있나요? 뭐 이런 말이었죠. Listen,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거. It's too hot in here. 여기 너무 덥다. Do you mind if I turn on the fan? 내가 선풍기 틀어도 될까? Not at all. 괜찮아라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풍기 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틀어야 되죠. 그러니까 체크가 여기 되어 있죠. 그쵸? Smells bad. 냄새가 별로야.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도 될까? I'm sorry, but I do. I have a cold. 미안하지만 난좀 그래. I have a cold. 나는 감기 걸렸거든. 여러분들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창문 열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죠. Do you mind if I have another piece of cake? 내가 케이크 한 조각 더 먹어도 될까? No, go ahead. 안 돼. Go ahead. 근데 이게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먹지 말란 얘기야? 먹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먹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뭐 어떻게 골라야 돼? 모르겠네. 이건 좀 이상하네. 이게 왜 여기 시켜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니네 이해되냐? 어?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면 그런데. 이건 뭐 출전 새끼가 말 뇌가 없나? 응? 니뭐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만 알면 됐죠 뭐. 이건 그냥 직관이라도 되지. 이게 무슨 직관이 있어 여기에. 예, 태민이가 쓴 메모에 체크 표시해 봅니다. Are you free tomorrow, 태민? 태민아, 내일 free 시간이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Yes, I don't have any plans. 나 계획 딱히 없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 라고 얘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애는 심쿵해야 되죠. 일단 여자하고 남자잖아. 그지? 여자애가 태민아 너 내일 시간 있어? 나 내일 시간 많아 얘기했어요. I'm going to make our class blog. 나 클래스 블로그를 만들 예정이거든. And I need someone to find some photos to post on the blog. I need someone. 나 누군가 필요해. 뭐할 누군가? To find. 찾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Some photos. 사진 좀 찾아줄 사람. To post on the blog. 어디야? 블로그에 포스트를 할. 그치. 블로그에 갔다가 같이 게시할. 포스트라는 말은요. 붙이다란 뜻입니다. 원래. 게시하다. 블로그에 게시할 사진을 찾아줄 someone. 형용사전 용법이 두 번이나 나와요. 게시할 사진. 찾아줄 사람이 필요해. Can you help me? 나좀 도와줄 수 있네? I'd love to help. 정말 도와주고 싶어. What time and where do you want to meet?
언제, 이거 when하고 똑같죠? And where do you want to meet? 만나고 싶니, 보라야? Do you mind if we contact, if we meet at 9 o'clock? 우리가 9시에 만나면 어떨까? In the morning, 아침, in my house, 우리 집에서. I don't mind, see you then. I don't mind, 무슨 얘기야? 나는 mind 하지 않는다. mind, 아까 뭐라 그랬어? 꺼리다라 그랬지. I don't mind니까 뭐야? 나는 꺼리지 않는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거지. 괜찮아. See you then. 그럼 그때 보자. 예, 9 AM in 보라스 하우스였습니다. 볼까요? Listen and again choose.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네요. 태민이는 has a plan tomorrow. 내일 계획이 있다. 맞습니까? 네, 태민 내일 계획이 없죠. false입니다. 그 다음에 태민 will help 보라 tomorrow. 태민이는 내일 보라를 도와줄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라 will make a cooking blog. 보라는 쿠킹 블로그를 만들 것이다. 예, 보라는 요리 블로그 만든대요? 무슨 블로그였어? 클래스 블로그였죠. 그렇죠. 학급 블로그를 만든대요. 이거 블로그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던데? 블로그 하고 있는 사람 혹시 이 중에서 아주 극소수 학생들 있던데? 없나요 우리 반에는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진짜 빡세던데 이거 관리하기 나도 조금 하다가 때려쳤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You broke your computer 너 컴퓨터 부겠냐? 무슨 얘기야? 예, Use your computer. 내가 네 컴퓨터 좀 써도 될까라는 말이죠. 내가 네 컴퓨터 좀 써도 될까? 우리 이거 답을 압니다. Do you mind if I가 되겠죠? Do you mind if I use your computer? No, I don't mind. 괜찮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Of course not. No, go ahead. Not at all. I'm sorry, but I do. 오, 잠깐만요. 이 중에서 뭐만 달라요? 얘네 다 똑같은 말이죠. 이거는 긍정. 얘만 혼자 뭐예요? 부정이죠. 차이가 있네요. 스크립트 봅시다. Oh no.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My computer doesn't work. 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 I can't turn it on. 나는 그것을 켤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is은 위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turn on이라는 말에서 is은 turn on is은 안 돼요. 여기 is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갈 수 없어요. 위치 주의하시고요. You broke your computer? 너 컴퓨터 부겠냐? Yeah. Do you mind if I use your computer? No, I don't mind. 이제 끝났습니다. 왜 꼭, 야, 이게, 난 이거 약간 성차별적이라고 봐. 왜꼭 여자가 부셔야 되지? 사실 뭐 남자가 부실 수도 있지만 여자 학생들도 그렇지만 남자 학생들도 요즘에는 문과 스타일에 컴퓨터 전혀 못하는 친구도 좀 종종 있죠. 그래갖고 맨날 집에 가면은 가끔씩 나는 문과 지금 컴퓨터 조금 하는 편이긴 한데 가끔씩 친구네 집 같은 데 가면은 친구가 야 컴퓨터가 안 돼. 컴퓨터가 요즘 너무 느려졌어. 바꿔야 될것 같아. 너 컴퓨터 사양이 딱 들었다 봤어. 컴퓨터 사양을 봤어. i7이야. i7이야. 이게 컴퓨터가 느려갖고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어? 아니, 뭐 2세대야. 2세대든 뭐몇 세대든 간에. i7 일단 타이틀 달고 있으면요. 그래도 꽤 느린 컴퓨터가 아니잖아. 인터넷 하는데 문제가 있을 컴퓨터니,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갖고. 이게 왜? 아니, 그래픽카드도 멀쩡해. 좋은 거야. 그럼. 뭐냐. 1080은 아니었어. 아니 싫어 싫어 이거 나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래갖고 왜 느리지? 컴퓨터 인터넷 딱 켰어 일단 켜지는데 한 인터넷 창이 뜨는데 한 5초 걸려 5초가 빠르냐 인터넷 창이 켜진 게? 아니야 i7이라니까 자식아 i7에 램 16기가 달려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켜졌어 와그난 컴퓨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그렇게 다양한 부가 기능이 붙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뭐 이거저거 무슨 막 툴바도 한세개 되고 이상한 막 프로그램들 막 광고 이런 것들이 이만큼 뜹니다. 관대한자의 컴퓨터였어요. 관대한자. 뭐 하시겠습니까? 예. 뭐 하시겠습니까? 예만 누른 결과였죠. 그래갖고 그거 싹다 지워지고 지워주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컴퓨터가 갑자기 진짜 빨라졌다고. 당연하지, 네 컴퓨터 빠른 컴퓨터야, 병신아. 상현아 듣고 있냐? 내 친구 얘기였어요. Practice your copy with your partner. Yeah, hurt your leg. 다리 다쳤다. Sit here. 여기 앉아. Forget your book. 책 잊어버렸다. Share yours. 함께 나누다. 너의 것을 함께 보다라는 말이겠죠. I'm hungry. 배고프다. Eat the last piece of pizza. 마지막 피자 한 조각을 먹어. 이 시답안 밑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끊었다가 listen again, listen and speak 2번 들어갈게요.